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 국내외 경제의 그 미묘한 흐름 변화,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를 아주 어려운 분야지만은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기 궁금한 게 그 최근에 또 이 부의 시나리오 그 책을 또 쓰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첫 번째 책은 아니고 네. 앞서도 이제 계속 책들을 쓰셨는데 네. 앞서 책들과 이 책과의 어떤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의 관전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책은 이제 세 권을 썼는데요. 예. 첫 번째 책에서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었던 위기의 역사들을 좀 봤어요. 네.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위기 이후에 회복이 됐었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포트폴리오 자금 운용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도 위기가 생기면 그때 손실을 보고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럴 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과거의 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책에서 좀 다루려고 했던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 책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 개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포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걸 좀 이어가지고 금하고 달러라는 자산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자산 중심의 내용을 좀 기술해봤습니다. 그게 제목이 부의 대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근데 세 번째 책에서는 좀 보려고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위기 국면에 대한 움직임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자산에 대한 설명이 좀 갖춰졌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부의 시나리오다. 자, 그럼 일단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경제의 흐름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책 내용하고 좀 섞어서 네. 중간 중간에 같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미 연준의 그 6월 FOMC 네. 여기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FOMC 전전날인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요거를 네. 이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 연준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불균등 회복인 거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가 된 상태로 회복이 돼버리면 예.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예. 자산시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물가를 바라봤을 땐 언제라도 언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바로 인상해야죠. 예. 주택가격 뛰는 걸 보면은. 그런데 실물경제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을 보면은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바라보면 금리 인상을, 한쪽을 바라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예.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금리 인하고 이쪽은 올리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딜레마에서. 그럼 보통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죠. 그럼 시간을 끌어가는데 시간을 끌어가는 사이에 버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연준이 별다른 카드가 없구나. 그럼 그냥 계속해서 이 파티를 이어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산이 버블버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구두로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큰일 날 수 있어. 예. 금리 인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을 이제 수시로 던져주는 거죠. 예. 작년에는 워낙에 경기가 침체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북돋아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맞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긴축에 대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를 전혀 뜬금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얘기를 한두 번씩 던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조금은 겁을 먹을 만도 한데. 겁을 먹을 만도 한데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제 연준이 별다른 카드를 쓸 게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전혀 어떤 액션도 하지 않으면 시장은 점점 더 과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때려주느냐? 때려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실물 경기가 다시 침체 일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액션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레벨보다는 한 레벨 올라간
무언가 더 겁을 주는 공포감을 느끼는 무언가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6월 FOMC를 전후해서는 그런 공포감을 주는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예. 그 첫 번째가 아마 2주 전, 3주 전쯤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작년에 회사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매입을 해줬거든요. 많이 안 했습니다. 140억 달러예요. 얘를 갖다 되판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뭐 이런 느낌을 받은 다음에 예. 회사채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데 140억 달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큰 영향은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반면 뒤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필 이때 저걸 매각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찜찜함이라는 게 이런 데서 옵니다. 회사채가 만기가 길지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회사채를 그냥 내다 팔지 않고 이 회사채가 1, 2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거든요. 예. 그럼 없어지잖아요. 예. 회사채를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채를 굳이 지금 내다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내다 팔아서 140억 달러를 땡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은 주지 않지만 편안하진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찜찜한 느낌? 이런 걸 주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에 FOMC에서 나온 얘기는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데 이런 거죠. 점도표를 땡겨옵니다. 예. 점도표를 땡겨가지고 13년, 2023년도 4년도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 첫 금리 인상 전망이 2022년으로 땡겨와요. 예. 점도표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점도표가 딱 땡겨져 오니까 연준 위원들이 첫 금리 인상을 2022년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면서 시장이 겁을 먹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때리진 않지만 뭔가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를 땡겨오는 요인들 이런 예. 이런 이제 이슈를 통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이퍼링 얘기가 이번에 그렇죠, 나왔거든요.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예. 지나가다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보겠죠.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언제나 언제 괜찮아요? 이게 딱 물어보면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좀 구체적이잖아요. 예. 진짜 보려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화요일, 수요일 중에 괜찮은 날짜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예. 조금 이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기대감을 바꿉니다. 기대감은 언제 바꿔지냐면 디테일해질 때 바뀝니다. 예. 뭔가 얘기가 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간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매월. 테이퍼링은 그렇죠. 예. 매월 해주고 있는데 매월 1200억 달러씩 쏘는 걸 1100억, 1000억, 1900억, 800억 이렇게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1200억 달러지만 800억은 국채를 사고 예. 400억 달러는 MBS라고 해서 모기지 채권을 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국채는 모르겠는데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택 시장에 나가는 대출 금리를 낮춰서 주택 경기를 부글부글 끓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었을 때는 예.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MBS,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에 나가는 400억 달러 먼저 줄여야지 이걸 논의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테이퍼링을 논의할 거야. 이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뭔가 얘기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그럼 그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번에 이제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이어드리겠지만은 예. 블러드 총재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얘기했다는 걸 밝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이루어진 게 팩트입니다. 이 정도 얘기는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예. 블러드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갔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테이퍼링은 어차피 다가올 일이잖아요. 어차피 다가올 일에 대해서 디테일을 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는 임박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세 개 말씀드렸어요. 예, 예. 회사채 매도에 대해서 하나 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점도표를 땡겨온 걸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 세 가지를 모두 다 조합을 해보면 예. 전부 다 때리는 건 아닌데 찜찜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예.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이죠. FOMC 종료가 된 직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FRB에 이제 블러드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코멘트를 던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금리 인상도 좀 땡길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한다는 건 당연한 거야. 예. 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모기지 채권부터 테이퍼링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블러드 총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타이틀이 정확하게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왕비둘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라는 분들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돈을 많이 뿌려주고 완화적인 네. 통화정책을 쓰는 분들을 비둘기파.
그 다음에 이제 호키시아라고 해서 매파가 있죠. 매파는 긴축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왕비둘기라는 얘기는 정말 부드러운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 총재의 과거를 한번 캐보면, 네. 뭐 제가 과거 캐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네. 금리 인상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렸었던 분이고요. 작년도, 이제 19년도에 금리 인하할 때, 예. 금리 인하 더 해야 돼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밀어붙였던 분이고, 예. 작년에는 양적 완화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 양적 완화는 이제 긴축이라는 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돈 풀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수사만 봐도 당연히, 아, 이분은 왕비둘기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했는데 이분이 확 돌아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파적인 분들이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면 시장은 그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또 뭐 테이퍼링 그렇죠. 얘기하겠네 예.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왕비둘기가 갑자기 확 돌아서면 깜짝 놀라죠. 예. 허, 이런 느낌이 나죠. 맞아요. 이분마저 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테이퍼링을 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 심리적으로 주는 충격은 큰 거죠. 그러면 한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퍼즐처럼 맞춰지면 시장이 느낄 때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장은 그 전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금리 인상을 뜬금없이 얘기해도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다가 이제는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이슈들이 이번 FOMC에서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 그리고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실질적인 액션은 아니지만 예. 더 부담스럽고 더 찜찜한 그 무엇을 갖다가 선사한 예. 그런 FOMC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정리하자면 그 왕비둘기가 약간 네. 좀 강세로 바뀌었다. 네. 뭐 그 매파적인 네. 성향을 띠는 발언을 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시기는 뭐 다들 예상은 내년 초부터라고 하는데 부부장님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충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 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돼 있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만 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좀 있어요. 테이퍼링은 일단 긴축은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배울 때 예. 운전 처음 배울 때 그 저기 옆에 그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지 말고 예. 엑셀로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아니 엑셀로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엑셀을 떼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예. 예. 테이퍼링은 엑셀을 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가는데 예. 속도를 줄이는 거죠. 알아서 엑셀을 떼면. 비유가 적절한 예. 것 같아요. 브레이크라는 아, 네. 게 긴축은 브레이크고요. 예. 테이퍼링은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면서 속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예. 연준은 과거에도 테이퍼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왜 했냐면 2009년도 3월부터 2010년도 4월까지 1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그런 다음에 4월 달에 끝! 이랬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끝! 이랬어요. 주도 안 줬어요. 예. 그랬더니 2010년도 5월에 딱 한 달 지나니까 그리스가 무너집니다. 예. 약한 고리가. 2차 양적 완화를 그래서 하죠. 그렇죠.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했어요. 예. 딱 8개월을. 예. 그런 다음에 끝!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2011년 8월에 유럽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 그랬더니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한꺼번에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13년도 5월에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예. 공포의 단어라고 생각되지만 그 전보다는 테이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라는 건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예, 예. 확 잠그는 게 아니라 테이퍼 하면서 잠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왜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예. 이것도 시장에 최소한으로 충격을 주면서 예. 이제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충격을 덜 주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걸 먼저 포인트를 잡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테이퍼링을 선언했음에도 먼저 선언을 2013년도 5월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는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을 했겠죠. 예.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미국 경제는 테이퍼링을 버틸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 흔들리긴 했는데 많이는 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흔들리냐면 이머징이 흔들려요. 엄청나게 예, 크게 흔들립니다. 예. 꽤 크게 흔들리면서 이게 이머징 국가들의 발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을 연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14년도 1월에 시작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불과 3, 4개월을 연기를 했지만 예. 시장에서 뭘 느낀 거냐면
연준이 계속 때리려는 게 아니라 상황 보아가면서 천천히 갈 것 같아라는 믿음을 이제 시장에 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4년도 1월부터 테이퍼링 한 이후에는 시장이 좀 스무스하게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에도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간 게 아니거든요. 4개월 후에 한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년도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4차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한 번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중국이 흔들렸고 예.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연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면은 테이퍼링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컨센서스대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거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앞으로 땡겨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경제 무언가 충격이 나타났었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실물경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때 테이프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가져갈 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원래는 2023년에 뭐 인상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발언을 통해서 2023년에 뭐 두 번 인상할 수 있다. 아,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은 한 거의 2년 정도 가까이 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한 1년 정도밖에 텀이 없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요. 네. 파월 의장이 점도표는 참고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포인트를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아까 전에 15년도 12월을 말씀해 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흑역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2008년 11월, 12월에 미국은 제로금리를 선언합니다. 예.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제 예상이 어떻게 됐냐면 2009년도에 좀 실물경제 돌기 시작했어요. 예. 금융위기 파고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09년도 말 2010년 초에는 2011년이면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컨센서스는 2011년도에 두 차례 금리 인상 이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예. 예. 실제 금리 인상 언제 했냐면 15년 12월에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이에도 정말 정말 많은 파고들이 있었겠죠. 예. 정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고 변화가 나타났었을 때는 땡겨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일시적이다. 네. 실제로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네. 지수는 계속 뭐 오르는 걸로 나타나지만은 연준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네. 뭐 6월부터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톤다운 시키는 게 실질적인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또 용인하겠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연준의 속마음까지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2011년도에 이제 기억이 좀 있어요. 2011년. 2011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연도를 다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 기억을 하겠죠.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2010년도 11년도를 거치면서요. 2010년도 11월에 미국이 2차 양적완화를 합니다. 예. 그렇게 뿌린 돈이 달러의 약세를 만들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요즘 보시면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는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 이런 예. 표현이 붙어요. 예. 그때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고 예.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가 넘었습니다. 예. 지금 국제유가가 70달러잖아요. 예. 고유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120달러였습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었죠. 예.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요. 그때 그리스 사태가 있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성장은 안 나오지만 성장은 미약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다. 여기서 물가를 더 올라가도록 용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야 되고 예. 이걸 잡기 위해 그러면 실물경제를 오히려 더 주저앉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나마 금리를 인상해서 네. 물가 상승에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한복판 속에서 금리를 두 번 인상해요. 그게 유럽중앙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양쪽 하나를 2차 양쪽 하나를 단행하고 그렇죠. 3차 양쪽 하나를 이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똑같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쪽은 성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양쪽 하나를 이어간 거고 네. 다른 한쪽은 물가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예,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예. 근데 지금은 뚜껑을 다 열어보면 알잖아요. 유럽은 무너져 내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로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겪으면서 2015년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예. 뒤늦게. 그러면서 뒤늦게. 지금은 연준보다 더 양적 완화 규모가 더 커요. 아. 시행한 양적 완화 규모가. 예. 그게 지금의 유럽의 모습이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3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실물 경기가 돌아섰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의 성장. 이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뭐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케이스를 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물가도 같이 보지만 연준은 두 개의 목표를 가져갑니다. 물가도 바라보지만 성장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거는 고용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물가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라오더라도 예. 고용 지표가 지난 4월, 5월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렇죠. 기억을 딱 생각해보면 예. 연준의 패가 보이는 거죠. 연준은 크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읽었겠죠. 예. 할 수가 없다. 예. 4, 5월의 고용 지표만 봐도.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연준이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럼 파티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는 작용과 반작용이죠. 저쪽이 이렇게 나오면 또 이쪽에서 다른 대응이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한두 번씩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떠나서 거기서 더욱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패키지죠. 예. 네. 왕비들기의 전환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그 기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고용이겠네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정상화가 되고 하면은 아 이제는 좀 긴축해도 되겠다. 뭐 물가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억제해도 되겠다라는 신호로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한두 달 잘 나오는 걸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하게 잘 나오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고용이 폭발한다. 예. 이런 쪽에는 속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고용이 올라와 줘야 되고요. 예. 지속 가능한 고용의 상승은 그 임금의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그래서 임금의 상승이 이제 뭐 요즘 그런 말씀을 착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예. 것, 이 플로어를 바라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 1, 2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주가하고 이제 금리가 보통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장금리, 장기금리는 1.4%대 후반까지 지금 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금리가 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물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같이 뛰어요. 예. 장단기금리가 같이 뜁니다. 예. 그런데요. 단기금리를 인상해서 중장기적으로 실물경기가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잖아요. 단기금리를 인상할 때 단기금리는 뛰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단기금리는 탁 뛰는데 중장기적으로 실물경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장기금리가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단기금리는 뛰고요. 네. 장기금리는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10년 금리는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예. 단기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수익구조가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합니다. 예.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면 예. 단기금리가 낮을수록 장기금리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마진을 예, 먹으니까. 예, 마진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벌어지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은 브라보 이러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축소되죠. 예. 그럼 미국의 은행주들이 최근에 휘청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아. 수익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장단기, 그래서 이제 장기금리가 내려온 다음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장기금리와 함께 단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요걸 바라보면은 지금 긴축이라는 레토릭에 대해서 네. 연준이 주는 경고라는 이 레토릭에 대해서 채권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이번에 이제 부의 시나리오에서도 보니까 그 잘 아, 설명하셨던데 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 네네. 일본과 유럽의 뭐 여러 나라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유럽도 실물 경제에서 리테일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 적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을 방문했는데 제가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후에 얼마 받을까요? 했더니 90만 원 돌려드립니다. 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원금이 90만 원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만큼 이자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예금을 선호하지 않겠죠. 예. 그럼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예. 예금이 들어와야 대출을 할 거잖아요. 예. 예금이 안 들어오면 은행은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죠. 예. 경기 부양한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건 일반 리테일에서 법인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나라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네들이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길 때 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해요. 예. 그러면 시중 은행들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터놨거든요. 예. 거기에 돈을 다 박아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에 돈을 이제 박으려고 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막 뿌려줘요. 경기부양하라고 예. 양쪽 예. 하나 한다면서 예. 돈을 막 뿌려줬더니 시중은행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서 실물경제에 뿌려주면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중앙은행으로 밀어올리는 거죠. 왜 대출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실물 경제가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냥 안정적인 곳에다가 자금을 박아놓고 싶어가지고 네. 중앙은행에다 다시 돈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푸는 족족이 돈이 다 돌아오니까 황당하겠네.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시중은행 너희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만 마이너스 금리. 그럼 맡기는 순간 원금이 까집니다. 아. 그러면 이 돈을 어딘가 딴 데로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 은행을 약간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은행들을 종용을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네. 물꼬를 반대로 틀려고 썼던 게 마이너스 금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시중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머리를 써서 그 돈을 대출을 하지 않고 뭐 국채를 사는 데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돈은 쏟아져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자금이 계속 늘어날 건데 있죠. 이 돈을 어딘가에는 파킹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파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은행에 있는 통장입니다. 거기다 파킹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파킹을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겠대요. 예, 예. 그럼 얘는 일단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파킹하는 순간.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럼 대출을 해줄까 해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실물경제 안 좋은데 대출해줬다가 네. 부실이 나면 예.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국채는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리를 주는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몰려가는 거죠, 자금이. 예. 근데 몰려갔더니 국채금리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투자의 핵심은 지금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걸 뒤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주식이, A라는 주식이 원래는 한 5만 원 하던 게 지금 5억을 합니다. 너무 비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비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억에 사줄 사람이 있으면 5억이라도 사는 게 맞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넘쳐납니다. 예. 이 돈을 어딘가 뭔가를 사야 돼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의 통장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를 확정시키냐 아니면 불안한 대출을 해주냐 예.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를 하느냐. 근데 국채에 투자해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의 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더 뛸 수가 있어요. 그렇겠군요. 그럼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블루오션이죠. 예.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은 국채에 투자를 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 대안이 없잖아요. 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애들도 살 수밖에 모두가 대안이 없어질 테니까 예. 모두 다 국채 시장으로 몰릴 거고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야. 예. 이 확신이 들면 먼저 뛰어가야죠. 아무리 예. 비싸도.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겠네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이 유럽에서는 벌써 한 6년, 7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16년도 1월 말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후세의 판단에 맡겨야 되긴 합니다만 일본이 처음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8년, 19년도만 되면 물가 목표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요원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참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금리 인상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이유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12월에 기준금리가 2%로 그때 당시에 사상 최저금리로 내려간 다음에 네. 미국이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걸 보면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게 맞거든요. 아, 그때도 빨리...